잠잠했던 손흥민의 재계약 소식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첼시전 직후 핵심 선수들 다수가 이탈하는 악재를 맞이했는데요. 이로써 선수단 뎁스에 큰 구멍이 생긴 상태입니다. 여기에 팀의 주장이자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하에 선수단을 이끌었던 손흥민의 계약 기간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토트넘의 수뇌부들은 급히 손흥민의 재계약을 서두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버풀이 불과 작년까지 손흥민 영입을 추진했다는 점도 기사에 의해 드러났죠. 또한 레알 마드리드의 안첼로티 감독 역시 여전히 손흥민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손흥민의 재계약과 관련한 행보와 손흥민이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첼시전 이후 토트넘은 거대한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다수의 핵심 주전 선수들이 부상, 징계로 이탈하면서 당장 11일에 열리는 울버햄튼전에는 그동안 선두를 이끌었던 주전 선수들이 아닌 반 이상 후보 선수들로 경기를 꾸려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토트넘 부동의 주전 센터백인 판더벤과 로메로는 누구도 출전할 수 없게 되어 토트넘 수비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8일 영국 일간지 메일 온라인에 따르면 판더벤은 매우 심각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조차 시그니피컨트라는 용어를 쓰며 그 상태를 짐작해 했고 최소 몇 달을 이탈해야 한다는 끔찍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판도벤은 올 시즌 토트넘 최고의 영입으로 손꼽혔고 올해 그의 존재로 인해 토트넘은 라인을 더 공격적으로 끌어올리며 전방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경기를 할 수 있었죠. 또한 끌어올린 라인의 뒷공간을 판도벤의 스피드로 커버하며 방어하는 전술을 썼기 때문에 판도벤의 이탈은 토트넘 전술의 근간을 깨뜨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그의 파트너이자 부주장인 크리스티안 로메로 역시 불필요한 태클로 레드카드를 받으며 퇴장을 당했고 최소 두 경기 이상 결장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교체로 들어간 다이어가 선전하기는 했지만 다이어는 주전급으로 쓰기에는 리스크가 많은 선수이며 올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팀을 옮기려고 계획 중이라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온 만큼 다이어의 이탈 또한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좌측을 책임지고 있는 우도기 역시 경고 누적 퇴장으로 다음 경기까지 나오지 못하죠. 수비 라인뿐 아니라 공격 라인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토트넘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매디슨 또한 발목을 잡고 쓰러지며 부상을 당했는데요. 만약 매디슨까지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면 토트넘은 정말 큰 위기에 빠지게 되죠. 여기에 주장 손흥민은 1월 아시안컵으로 인해 한 달 이상 팀을 떠나며 주전으로 나서는 비수마와 사르 역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인해 자리를 비웁니다. 또한 히샬리송이 제 역할을 못해주는 공격진도 선수 보강이 시급하죠. 이렇게 다양한 악재와 이탈 때문에 토트넘의 수뇌부는 벌써부터 바쁜 겨울이적 시장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축구 전문가 찰리 에클리시어는 이번 겨울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왼쪽과 중앙 공격수 그리고 센터백을 영입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토트넘은 얇은 선수층으로 인해 시즌 전부터 공격수와 수비수 보강이 필수적인 상황이었고 팀이 무난하게 1위를 질주하며 두세 자리 정도의 포지션 보강을 계획했었습니다. 다만 갑작스런 부상과 징계들이 이어지며 불가피하게 계획을 수정해야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토트넘은 브렌트포트의 공격수 이반 토니, 풀럼의 수비수 토신 아라다비오에 먼저 접근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토트넘은 손흥민과 히샬리송의 조합이 현재 잘 작동하지 않는다. 다른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 토니 영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토니는 어떤 팀에든 적응할 수 있는 선수다. 그는 강인하고 기술적으로 재능을 갖췄다. 기동력도 뛰어나다. 많은 팀들이 내년 1월 토니 영입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는 빅클럽의 핵심 선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고 전하며 토트넘이 이반 토니를 영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고 영국 언론 팀토크는 7일 토트넘이 내년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수비수 토신 아라다비 오요와 계약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라다비 오요 영입에 매우 흥미를 가지고 있다 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다른 언론 풋볼 인사이더의 보도를 인용해 풀럼은 아라다비 오요의 이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라다비 오요는 최근 AS 모나코의 제안이 무산됐다. 혼자 훈련을 해왔다고 덧붙였는데요. 판더벤의 장기 결장이 확실해진 만큼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영입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황희찬 선수까지 영입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 시즌 울버햄튼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황희찬은 왼쪽 공격수 보강이 필요한 토트넘에게 적합한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 부트룸은 31일 토트넘이 이번 여름 원했던 황희찬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올 시즌 부상을 이겨내고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황희찬은 지난 뉴캐슬전에서 골을 뽑아내며 프리미어리그 6골을 기록 울버햄튼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되었죠. 그동안 울버햄튼서 리그 최고 5골에 그쳤던 황희찬은 올 시즌 10경기 만에 6골을 기록하며 개인 득점 기록도 경신했습니다. 더 부트룸은 황희찬은 이미 이번 시즌이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시즌 중 최고의 시즌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는데요. 그는 게리 오닐 감독의 팀에서 개막 10경기 6골을 넣었고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는 멋진 골을 넣었다라며 일부에서는 메시와 같은 골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적설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토트넘의 핵심이자 주장인 손흥민의 과거 이적설이 다시 떠오르며 토트넘 선수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손흥민의 재계약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이적도 불가능은 아니다 라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수식에 밝은 폴 오키프는 지난 9월 SNS를 통해 토트넘이 일찌감치 손흥민과 연장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비공식적인 대화가 오가는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오키프는 영국 축구 컨설턴트 및 잉글랜드 축구협회 선수 대변인 등으로 일하며 영국 축구 이적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영국 매체 TBR 역시 지난 11일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주급 19만 2천 파운드를 받고 있지만 곧 바뀔 수도 있다며 손흥민의 재계약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202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최대 26년까지 1년 연장 계약이 가능한 상황이죠. 최근 토트넘은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을 떠나보냈는데요. 케인이 이적을 원했고 계약 기간도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트넘은 손흥민과 계약 연장을 통해 케인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죠. 풋볼 런던 소속 기자 알레스데어 골드 기자도 토트넘이 곧 손흥민과 재계약을 맺기를 기대한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실망스러웠지만 올 시즌 이보다 긍정적일 수가 없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스타일을 발전시켰는데 그 중심엔 손흥민이 있다. 올 시즌 주장으로서 번창하고 있다. 토트넘은 이런 손흥민과 빨리 재계약을 맺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손흥민의 토트넘 재계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손흥민의 재계약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토트넘의 악명 높은 레비 회장 때문이죠. 레비 회장은 계약 기간이 고작 1년 남은 케인을 8천만 파운드에 파는 장사치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역시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또한 실질적으로 손흥민이 활약하는 것보다 더 가치를 인정해줄지도 미지수입니다. 현재 손흥민의 주급은 19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금액은 토트넘 1위이기는 하지만 EPL 전체로 따지면 31위인 손흥민의 활약과는 맞지 않는 금액입니다. 사실 토트넘은 역사적으로 확고한 빅클럽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최근 들어 팀이 강팀의 면모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상대 구단과 비교하는 것은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전체 연봉 순위는 맨시티, 리버풀, 첼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어 5위를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개인 연봉에서는 그 차이가 심한데 당장 손흥민보다 활약이 떨어지는 첼시의 스털링조차 손흥민의 주급의 거의 2배인 35만 파운드, 맨시티의 잭 그릴리시 또한 30만 파운드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나이가 더 많긴 하지만 아직 더 오래 전성기를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올 시즌은 스트라이커로 변신하여 더 다양한 역할과 많은 골도 기록하고 있죠. 또한 새로운 감독과 함께 많은 신입생이 영입된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토트넘의 돌풍을 이끌고 있는 리더십까지 본다면 손흥민의 가치는 저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손흥민을 원하는 다른 빅클럽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손흥민은 시즌 전 리버풀과 더불어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제기되었었습니다. 특히 독일 매체 스포르트1은 안첼로티 감독이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고 그의 다양한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토트넘에서 월드클래스 반열에 오른 손흥민이 커리어 다음 행보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며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을 전하기도 했죠. 물론 토트넘의 팬들은 이 이적설에 지겨워, 말도 안 되는 소리, 손흥민은 떠나지 않아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손흥민이 그만큼 토트넘에서 오랜 기간 활약하며 팀에 충성했던 모습을 본 팬들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시즌 중인 만큼 구체적인 재계약 상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12월 열리는 겨울 이적 시장과 해가 바뀌는 2024년이 된다면 손흥민과 관련된 재계약 혹은 이적설이 더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얼큰한 뉴스는 손흥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대로 가장 빠르게 최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